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성구에 나와봤습니다. 수성구 참 살기 좋은 동네죠. 오늘은 살기 좋은 수성구에 아주 멋진 신축 상가주택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드랑길 먹거리타운입니다. 대로변, 오늘 건물은 대로변, 이 대로변에서 바로 뒷골목, 이 골목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한벌럭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오늘 건물은 영상을 보시고 또 직접 혼자서 임장을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랑길 레거리 중간쯤 보시면 미성 보거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스타벅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미성 보거를 따라서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딱 접어들게 되면 바로 정면에 라임스톤으로 되어진 아주 멋진 상가주택이 바로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앞에 신호등이 보여지는데요. 저기가 드랑길 레거리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서 한금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대구 5호선, 5호선이 또 드랑길 레거리로 또 지나쳐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 이 방향으로 또 조금만 가시면 드랑길 상거리인데요. 드랑길 상거리 바로 건너편에는 또 대구의 가장 핫한 명소 수성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에 또 거주하실 분들은 또 드랑길 레거리 먹거리 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진 곳이라서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또 오늘 건물 외부 및 또 내부 모습 상세하게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길은 8m 통과 도로인데요. 오늘 건물 역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우측 저기 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죠. 저 건물도 얼마 전에 또 소개한 바가 있는 매물인데요. 자, 저 건물도 아직 있으니까 저 건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함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또 북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자분들도 여기 이용하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거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또 골목길 상거리가 나타나는데요. 골목길 상거리 바로 우측에 있는 매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은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도 또 이렇게 바둑관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가장 장점은 도로 교통이 아주 좋은 게 대구의 또 가장 장점이죠. 극과 극에서 30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좋은 동네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걸어 들어왔던 상거리 골목길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왼쪽에 또 빈 터가 있는데요. 나대지죠. 이 나대지도 지금 현재 건축하신 분 또 앞으로 여기에 한 동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가보면은요. 자, 오늘 건물 바로 북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북도로를 접하고 있을 때 일조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오늘 건물 역시 북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4층까지 반듯하게 올라갔는데요. 1층에 오는 건물은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또 활용을 하려면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쓸모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뒤로 살짝 물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건물 전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면 정말 보시면 정말 이렇게 멋스럽게 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1층과 2층까지는 또 상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2층까지는 통창을 사용해서 신승 또한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4층 건물인데 보시면은 옥상 부분의 배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저렇게 구성을 해 놓아서 다른 건물들보다 4층 건물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먼저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포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관리하기에도 아주 손쉬운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층 면적은 구단위로 28평입니다. 28평에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증금 2천에 160만원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2층 상가도 25.7평입니다. 구단위로 25.7평에 보증금 2천만원에 130만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룸은 현재 지금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고요. 포룸 역시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고 쓰리룸은 아직 공실 상태로 유지중입니다. 주인 세대는 매매하기 전까지는 공실 상태로 또 유지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 부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제가 쭉 돌아봤는데 이 골목길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다가구 주택들도 많고 또 단독 주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 편의점이 들어오면은 또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가시고요. 자, 오늘 건물 왼쪽에 이렇게 나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건물, 이 건물을 지었는 분이 또다시 나중에 신축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 경계 부분에 보통 보면 다른 집일 경우에는 또 중간에 외벽을 또 세우겠죠. 벽을 세우면은 아무래도 주차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쭤보니까 여기 벽을 설치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하기도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 블록을 이렇게 공사를 마감을 해 놓았고요. 주차장 뒤쪽으로 또 통유리가 사용되어 있어서 또 주차할 때 대리석이라든지 유리가 파손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차 스톱부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주차는 전체 5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으로 2대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이렇게 3대 그렇게 해서 전체 5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오늘 건물 우측으로 또 다세대 건물이 있는데요. 다세대 건물 우측편으로 보면은 또 벽 중간에 또 목작업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또 오늘 건물의 닉네임과 그리고 분리수거함도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상가 앞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현관문을 통해서 이 문 쪽으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공사비를 절감하지 않았다는 게 계단에서도 나타납니다. 계단 바닥에도 또 라임스톤 대리석으로 고급 자재를 사용해 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벽 쪽으로는 또 1층 부분에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 상가부터 설명을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9단위로 28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굉장히 이렇게 크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정면에 보면 이렇게 우측과 왼쪽으로 두 개의 출입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통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아무래도 있겠지만 또 분리해서 중간에 가벽을 세우고 분리해서 사용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는 두 개로 구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또 정면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또 밖으로 나와서 옥상 주인 세대부터 또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의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집 8인승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공간이 조금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최신축 건물입니다. 2024년 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주인 세대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옥상은 주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청구 쪽에도 이렇게 또 목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1층 부분에는 롱브릭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층부터 전체 이렇게 보시면 오는 건물 벽 쪽에는 또 타일 깨짐 현상이 없도록 노블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현장에 오시면 정말 고급스럽다 하는 게 눈으로 바로 나타나실 겁니다. 자, 준세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준세대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망인 유리로 된 3년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건물의 컨셉은 모두 다 하이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왼쪽으로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을 열어보면 이 공간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 신발이 많은 분들도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 밑에 바닥에도 보시면 또 공사비 아끼지 않고 폴리싱에 마블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축주분은 저희들이 또 거래를 한번 해봤던 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를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감도 마감이지만 또 고급 자재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타일 바로 위쪽으로 또 대리석을 사용해서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우측으로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측으로 정남쪽에 바라보는 거실이, 아주 넓은 거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실 바로 우측으로는 오는 건물 또 준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또 정남향을 바라보는 안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아주 넓은 주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방으로 가기 전 우측으로 또 이렇게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세 번째 방. 이렇게 단층에는 거실, 주방 및방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거실 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 보시는 것처럼 통창을 사용해서 정남향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조 량과 조망권은 아주 좋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실 바닥 보시면 또 마블 타일,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톨 쪽에도 또 똑같이 폴리시 타일, 600, 600 타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창고 쪽에 보시면 실링팬과 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3인치 다운라이트와 또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간접 조명도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렇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홀 반대편, 그리고 또 주방, 이어지는 주방 부분에도 전부 다 웨인스코팅,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집 증후군 있는 애기들에게도 정말 전혀 건강상 문제가 없는 그런 친환경 페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실 바로 왼쪽으로 또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 들어가는 공간에도 또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 이 공간에 또 아주 멋스러운 그림 한 점. 걸어 놓으시면 또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 창호도 어느 집과는 틀리게 또 통창을 사용해서 일조랑 좋은 거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방 역시도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3인치등과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또 드레스룸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들어가는 입구에는 또 아치로 이렇게 정말 멋스럽게 이쁘게 잘 꾸며 놓았고요. 우측으로는 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바로 위쪽으로 굉장히 큰 거울을 이렇게 달아 놓았고요. 골드 제품으로 오늘 집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거울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붙박이장도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이 파우더룸 쪽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이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욕실인데요. 내욕실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내욕실에도 또 파티션이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무엇보다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층고 높이가 다른 집보다 훨씬 높습니다.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인세대 모든 부분이 정말 층고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방인데요. 주방 싱크대도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D자형의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바로 앞으로 또 4인용, 6인용까지 또 놓을 식탁 놓을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삼성 제품의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또 식기 세척기, 그리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싱크볼. 싱크볼 바로 앞에는 또 환기창이 빠져 있고요. 왼쪽으로 또 인덕션과 후드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아일랜드 식탁 바로 밑으로 밥솥과 또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이 충분히 많이 되어 있고요. 주방 아무래도 주부들의 로망 주방인데 주방 쪽에도 정말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역시 간접 조명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또 지나면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방에도 이렇게 또 간접 조명과 넓은 창호로 정말 개방감이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에도 또 옵션으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에는 또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거실과 주방까지는 폴리싱 마블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 쪽에는 또 강마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랑 또 타일 높이가 이제 단차가 있는데요. 단차 부분을 또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 보시면은 또 제로 분리대를 사용해서 정말 깔끔하게 마감을 정말 잘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또 보시면 붙박이장이 이렇게 따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 공간에도 굉장히 넓은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앞으로 오늘 건물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베란다 쪽에도 가보면 오늘 건물 정말 옵션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조 싱크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음식들이라든지 생선 구우실 때 이 공간에서 또 조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뒤쪽 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일단 단층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외욕실이죠. 외욕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욕실도 마찬가지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온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층 부분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 수많은 집을 영상을 촬영해 드렸지만 오늘 건물처럼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넓게 계단이 넓게 빠져 있는 집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경사도도 굉장히 완만해서 애기들 전혀 위험할 일 전혀 없는 그런 복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층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3인동 주문이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인동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넓죠. 이 공간 정말 이 공간에도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정말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운동장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카메라에 다 당기지 않을 만큼 넓게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운데는 또 6인치 다운라이징 또 등과 왼쪽 우측으로 보시면 또 라인 조명으로 복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남쪽으로 또 이렇게 창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랑 복층에도 일조랑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복층으로 또 나가보면 복층 또 창호를 통해서 나가보면은 옥상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옥상인데요. 옥상 바닥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옹벽 쪽 바로 위쪽으로 보면 정말 이 건축주분들은 이렇게 마인드가 좋다라고 해야 할까요?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게 옹벽 바로 위쪽에도 평범한 대리석이 아닌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또 위에 덧대 놓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밑으로 또 간접 조명들까지 이렇게 오늘 옥상까지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트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트 부분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는 물론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쪽 부분까지 이렇게 대리석으로 전체에 감아 놓았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비 아끼지 않고 건물 마감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가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던데 오늘의 집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공형으로 되어 있는 또 옥상 복층 지붕 부분인데요. 지붕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징클 판넬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누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공간에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 부분도 또 전체 라임스톤으로 대리석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 놓았는 거 보니까 오늘 건물의 건축주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자재비 아끼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꼼꼼하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 복층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인적인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복층에서 단층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거실과 주방 쪽으로 이렇게 전체 폴리싱 마블 타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타일과 타일 사이에 보면 백시멘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보면 공용 칼로 또 이렇게 백시멘트를 다 긁어내고 여기에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매매를 할 때 주인분께 또 의뢰를 해서 줄눈 시공도 같이 해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어느 건물 공실 3룸이 하나 또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룸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은 모든 게 완벽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또 계단 쪽에 보시면은 또 핸드레일도 단조 제품 아주 튼튼한 단조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포룸과 3룸 한 가구로 이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룸은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302호 3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룸도 사이즈도 정말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룸 이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층인데요. 2층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2층 마찬가지로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가구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구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부분도 아직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가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자, 2층 상가 면적이 구단위로 25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25평인 만큼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전면에는 또 통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지금 전기공사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하게 이렇게 상가 부분도 환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정면으로 화장실로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 편으로는 또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 상가까지 1층부터 4층 주인세대 옥상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9제곱미터, 구단위로 72.29평, 건물 연면적 468.57제곱미터, 구단위로 141.74평, 사용 승인 2024년 1월 11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20억, 융자 9억 5천, 보증금 3억 8천, 인수 금액 6억 7천, 월 수입 605만원에 은행이자 47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3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인수가가 6억 7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전세시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매매금액이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여기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의 대지면적이 72평이 넘어가는데 20억.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 전화주시면 유선상으로 친절하게 상담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아주 멋진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